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닥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귀농귀촌 하면 절대 안 되는 곳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정반대로 귀농귀촌 절대 해도 되는 곳에 대해서 특징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놓으셨다가 귀농귀촌지를 선택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시죠. 첫 번째, 이미 귀촌인이 많은 동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한 번씩 언급을 했었는데요. 텃세를 당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땅 인접해 있거나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보통 텃세를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귀촌인이 많은 동네들이 있어요. 뭐 전원주택이 쫙 있거나 양평, 강화처럼 이미 막 외진들로 군락이 형성된 곳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텃세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도시에서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군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런 전원주택 단지가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 마을 자체에 외지인들이 많은 동네 있죠. 특히나 양평 강화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원주택 단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딱 보시면 아, 저 사람은 외지 사람이구나 라고 뭘 보면 아는 줄 알아요? 몰라요. 정원이 틀려요. 아. 현지분들이 정원을 꾸밀까요? 안 꾸밀까요? 안 꾸미죠. 안 꾸며요. 그러니까. 근데 정원이 막 예뻐. 막 나무도 막 예뻐. 막 소나무에 막 모양도 이렇게 막 만들어놨어. 도시분들이. 대부분. 근데 그런 집들이 단독주택들이 많아요. 마을에. 전원주택 단지가 아닌데. 근데 그런 곳으로 들어가면 텃세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행정이라든가 어떤 일처리 이런 것들을 약간 여러분들의 마인드하고 비슷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이 뭐 구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분쟁이 발생했어도 앞서 들어오신 분들이 선배님들이 다 쌓아놓았어 이미. 나는 몸만 들어가면 돼. 거기 살짝 껴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택하시면 귀농귀촌 하실 때 분쟁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농복합도시.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 바로 경기도 여주를 말하는 겁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기한 게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사는 곳이 엄청 시골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길도 되게 좁아요. 저희 들어온 데는 완전 들어오면 깡촌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게 집이 딱 네 집밖에 안 보여. 완전 시골입니다. 근데 차 타고 10분 가면 이마트, 11분 가면 전철역이 있어요. 심지어 강남까지 50분이면 갑니다. 그렇죠? 이런 도시가 이제 보통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 여주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양평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바로 시골처럼 보이거든요, 양평도. 그래서 조금 귀농귀촌이 좀 두려우신 분들 있죠. 그리고 서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는 게 좀 두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도농복합도시, 그러니까 서울을 끼고 있는 경기도 위성도시들이 되겠죠? 이런 도시들 중에서 보면 조금만 벗어나면 시골처럼 보이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전원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명한 도시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왜 힘들까요? 비싸니까. 그렇죠. 땅값이 더럽게 비싸요. 양평, 강화 이런 데 가보시면 땅값 가면 턱이... 아, 깜짝 놀라. 근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저희를 포함 대부분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주로 온 건데 이렇게 또 잘 찾아보시면 여주처럼 아직까지 양평이나 이런 데처럼 근교에 있지만 땅값이 좀 저렴한 동네들이 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귀농귀촌지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농복합도시라고 했잖아요.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의 어떤 스타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을 겁니다. 혹시나 이제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시골 같은 데 들어가면 아예 좀 뭐 둘이 알아서 좀 해. 뭐 아사모사하게 좀 해. 그런 게 좀 없어요. 좀 덜해요. 왜냐면 여기는 딱 행정처리라든가 일처리가 약간 도시 스타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원생활도 하면서 행정이라든가 어떤 편의 이런 것들까지 다 골고루 챙길 수 있는 경기도 여주로 오세요. 아셨죠? 세 번째, 마을 인적이 드문 곳. 그것도 또 저희가 해당이 되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동네가 굉장히 큰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주에서 읍면 단위 중에서 제일 큰 동네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은 좀 적은 대신에 너무너무 조용해요. 주변에 지금 딱 두 집이 살고 계시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빈집이거나 명절 때나 이제 여름 휴가 때 쓰시려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두 집 중에서 이제 한 집은 이제 농사 짓고 막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고, 그다음 또 한 분은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이제 귀가 또 잘 안 들리세요. 저희랑 부딪힐 일이 없어요. 저희가 오히려 이제 뭐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마을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조용했는데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좀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난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래서 마을로 가야 되는데 뭐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단지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마을로 들어오면 좀 저렴하니까 들어오게 되더라도 가장 외곽 쪽 또는 이제 인적이 좀 드문 쪽, 마을에서도 그런 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땅을 구해서 들어오시면 여러 이해관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귀농귀촌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 발전 기금이 없는 곳.
이거는 말씀드렸죠. 제가 마을 발전기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장님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대답해 줍니다. 근데 이 마을 발전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을 발전기금을 바꾸도 이장님들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제가 마을 발전기금 있는 곳을 가지 말아라 하냐면, 이건 어떤 성향이에요. 성향. 우리는 그 마을에서 살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잠깐 말해보고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뭐하러 발전기금을 받는데, 그것도 금액을 좀 크게 부르는 데 있죠. 막 우리는 뭐 그냥 떡이나 좀 돌리고 뭐 30만 50만 원만 내면 돼. 아니면 우리 마을에 모아놓은 돈이 1억인데 우리 마을이 몇 명이야. 이거 N분의 1을 하니까 한 45만 원 나오네. 너도 들어오면 한 45만 원 내야 돼.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외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밑도 끝도 없이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무리 좋아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왜냐면 처음에 돈 갖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동네는 여러분들이 집을 짓든 다른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돈 갖고 괴롭힐 거예요. 너 돈 많잖아. 뭐 외지에서 아파트 팔고 왔다며 돈 좀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텃세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돈 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때요? 막 길 막고 수도 끊고 괴롭히잖아요. 그게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동네는 아예 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돌아다니실 때 꼭 그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감이 벌써 빡 와요. 알죠? 어떤 얘기하는지. 빡 와요. 아,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그 마을의 장들하고 얘기해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다섯 번째,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곳. 요것도 이제 땅이라든가 길 때문에 분쟁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 저희 구독자님 집 지을 때 아시죠? 문제 생긴 거. 집을 다 지었어요. 건축 허가가 나는데 수도는 못 들어가. 근데 우리나라 건축법도 좀 웃겨요.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도록 해야 피해를 안 입는데, 건축허가하고 상수도는 또 별개야. 너무 웃기죠. 근데 집을 다 지었는데 물을 못 땡기네. 알고 보니까 거기에 사도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사도가. 여기는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써주냐고요. 안 써주죠. 얼마 줬어요 거기? 몇백 줬죠. 그렇죠. 500만 원 줬습니다. 근데 다행이에요 그 집은. 왜냐면 그 집은 거기 가구가 세 가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내면 되잖아요. 한 160만 원씩. 근데 떨렁 나 혼자야. 아니면 한 2천만 원 달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난 돈 없어갖고 마을로 들어가서 집도 좀 싸게 짓고 아니면 촌집에 살고 있는데 수도를 땡기려니까 안 된대. 근데 거긴 지하수도 못 들어. 뭐 주변에 오염시설이 있거나 지하수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건 그런 게 이미 다 해결됐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땅을 잘 보라고. 땅에 보면 맨홀이죠, 맨홀. 거기에 오수,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맨홀들이 있으면 거긴 해결이 된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지자체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시면 그런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마을 수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아, 이런 부분은 좀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특별히 땅하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제공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양 같은 경우에 어떤 한쪽 마을 한쪽에 구성을 딱 해놨어요. 귀촌인들만 살 수 있는 땅을 딱 만들어놨어요. 구역을. 그래서 집을 지어서 팔기도 하고 그쪽 구역의 땅을 딱딱 일정 뭐 200평이면 200평, 300평이면 300평, 아니면 본인이 필지를 선택할 수 있는 땅을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선택하면 돼요. 이런 지역에 귀촌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은 지자체에서 특별히 외지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돈까지 쓰고 행정력을 쓰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마을과 관련된, 길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렇죠? 수도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기죠. 땅과 관련된 문제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지역은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줍니다.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한쪽으로 마을을 다 몰아놨어요. 외지인만 있게끔. 그러니까 현지인들하고 마찰이 생길 일이 없어요. 아예 길을 따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귀촌인들끼리만 딱 하고, 보시면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텃밭도 줍니다. 공짜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본인이 땅을 사지 않아도 돼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갖고 있는 땅을 임대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곳들은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에서 정말 텃세를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고통받는지. 저희가 취재를 다니면서 보면 정말 막 머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서 좀 힘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곳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외진 곳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생활을 텃세 없이 안심하게 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귀농귀촌 시 절대 가야 할 곳 여섯 곳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도 발품 팔아서 이렇게 집을 구했듯이 여러분들도 귀농귀촌 할 때 발품을 좀 많이 파시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고 성공적인 귀농귀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